인천시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인천 연안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확대합니다.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횟수와 대상을 늘리고 기존 계획 대비 40%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. 또 수협 중앙회와 지역수협, 관할 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실효수거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인천 주요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매월 수산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.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기존 중금속 3개 항목에서 방사능과 항생물질 등 42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